서울 지역에 있는 혜정 매누님, 또 여기 함계양 자매 전부 다 정말 반갑고, 이렇게 이제 얼굴 보고 또 이제 그동안 못했던 이 교제를 하니까, 예전에 서울 다니면서 그렇게 그때 구리인가 어디 양평인가 거기서 석희석 형제님하고 안기순 자매님하고 또그몇 명이서 모여서 많이 교통을 했던 그런 일들 생각나고, 지금 생각하니까 서울 자매들 참 말씀 좋아하고, 정말 가난했던 자매들, 뭐 봉현이랄지 최성이랄지 또 누구냐, 그때 강옥군 자매, 아 옥군 자매 그 동생이 또 여기 나온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요. 참 나올 만한 사람은 안 나오고, 그리고 또저 권순애 자매는 항상 정말 마음이 가난했고, 김영숙 자매도 또 여기 또 우리 단톡방에는 늘 하여튼 좋은 글을 많이 써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서기석 형제님 그 지금 생각하니까 이 주마등처럼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야 정말 그 그러겠지요. 예 많은 분들이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모였던, 그리고 정말 좋은 교통을 나눴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다 정말 아까 혜정네 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우리 속에 주를 앙망하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생명으로 다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예, 아까 영식이가 그 본문을 얘기할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살아난 그 간증들을 하는데, 얼마나 정말 그 생명들이 만져지고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자기가 정말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그런 간증을 할 때, 얼마나 생생하게 그 생명들이 만져지는지. 그러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모든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아멘. 아멘.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정말 무덤 속에 있었던, 다 죽었던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돼서 그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했는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 그런 것을 맛보고 누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당신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이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런데 아멘.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사정도 통달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렇게 그한 자리로 다시 불러 모으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정말 지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 이성과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정말 그 생명이 무엇인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다 아는 지각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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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외치라는 소리, 깨달으라는 소리야. 아, 깨달으면 뭐하고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주여.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경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정말 예수와 하나 되려면은, 하나가 되면은 정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만져지고 느려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뭐 하루아침에 즉시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그 금방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옛사람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매일 죽고 내가 거듭난다.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인성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인성들을 우리가 서로 다 교통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정말 그 아까 주를 앙망하는 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정말 그런 인격으로 그렇게 조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멘. 왜냐면 그런 하나님 아들을 보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누리고 맛봤기 때문에 저절로 다 그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우리가 익어가잖아요. 열매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인격이 그 만져지잖아요. 얼마나 정말 그 온유하고 아름답고 그 속에 오래 참은 그 절제와 충성과 사랑이 있는지. 정말 이런 그 자매들을 볼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정말 그 이렇게 그 다시 그 모일 사람들이 다 모이고 또 다시 정말 그올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올 사람들이 다 와서 그 가난한 정말 이 생명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정말 현지적인 하나님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정말 그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래서 하여튼 누가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의가 세워지면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다 못하는 일을 하여튼 뭐김 목사님이 하든 누가 하든 하여튼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다그 사람들을 그 정말 찾아가서 정말 같이 교통할 수 없으니까 누구라도 하여튼 찾아가서 이 정말 그 배회하고 방황하고 아직도 여기서 정말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여튼 이런 좋은 우리가 이렇게 그 누리고 교통하는 이런 좋은 소식들을 전하고 문안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제 생각이 다 바뀌었거든요.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인데 누가 하면 어떤가?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주여. 근데 그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지. 예, 아멘. 인격이 그런 인격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모두 다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볼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오늘 서울 지역에 있는 정말 많은 이런, 하여튼 분들이 그 간증을 해주셨는데, 정말 회장님 예전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그막 전화로 이렇게 그 마음을 전해 주실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으로 이렇게 여겨졌는지 이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저절로 우리 속에 그 정말 받은 은혜가 다 쏟아져 흘러내려가잖아요. 아멘. 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교통을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멘. 정말 아까 정말 주를 앙망하는 자, 정말 그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이런 게 아멘.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멘. 우리가 지금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 있지만은, 이런 것과 혼란, 갈등을 함께 하여튼, 발모셔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아멘. 하여튼 이런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사람들은 결코 다 돌아오는구나. 아멘. 정말 이것을 그 기다리고 찾는 거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바른 지각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나이가 드셔도 그 젊은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 영이 하여튼 그 이렇게 젊은 청년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하여튼 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멘. 예, 하여튼 회장 내누님 실수점에서 목사님보다 80cm나 되는데. 목사님보다 한살 어리고 그러지만은
목사님보다 그 영이 훨씬 더 젊고 젊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을 때, 그랬던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상태를 보면은, 어저께 이제 그 상도의 그 버전으로는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잖아. 귀신들에 거처가 됐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었었고, 그런 것들을 바벨로 어저께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이제, 정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생명의 온전함은 순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결한 그 정말 신분을 가진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 맑고 귀한 보석으로 건축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 그런 것들이 다 아까 얘기한 정말 생명의 그 진실과 순결함. 그러니까 인격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까 정말 봉준이 형이 이렇게 그 말씀하면서, 정말 그 우리가 다 각자가 그 생명의 어떠함, 그러니까 인격의 어떠함을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누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맑고 귀한 보석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남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아까 영식이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말 온갖 더러운 귀신들의 거처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들을 우리가 다 보고 이렇게 그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됐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그 정말 깊은 영적인 어떤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계시받고 그런 것이 빛 가운데서 이렇게 그 비춰져서 볼수 있다는 게 이거 정말 말 이상의 것이잖아. 아멘.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우리가 통달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들이 됐는지.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게 하신다고 했거든. 아멘. 야, 그러니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확 드니까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그 깊은 것을 누리는 것을 이게 구체적으로 인격으로 표현되도록 이거 이렇게 살려내는 일이 우리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아멘. 이건 말 이상에 있는 것 같아. 말 아멘. 이상 우리 말 이상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살아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여기서도 또 우리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거든. 아멘.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누가 죽음의 한계를 그 정말 농도 짙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니까 나도 여름 집회 때그 말씀이 더 기대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을 할지 그것도 기대가 되고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우리 형제들이 하여튼 이 죽음의 한계를 이렇게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듣도록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도록 우리가 죽음의 한계를 정말 진하게 진하게 이렇게 풍기면은 결국 아멘. 그 농도가 그 짙은 생명의 그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 승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멘. 나도 예전하고 다르게 여름 집회가 더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흘러나올지도 기대가 됐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형제들이 정말 죽음의 향기를 얼만큼 살아낼지, 거기에 또 나는 어떤 죽음을 내가 준비하고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옷깃을 여미듯이 이렇게 그 정말 그 생각이 되니까, 더욱더 정말, 내가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흐름의 물줄기를 벗어나지 않고 이 흐름의 물줄기 안에 결국 형제들에게 나를 맡기는 거지. 나를 버리고 정말 형제들에게 나를 맡기고 이렇게 사는 삶이 내 남은 앞으로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형제들이 정말 너무 귀한 거야. 아멘. 하여튼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통한다는 것. 이것처럼 아멘.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멘. 아. 아.